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요, 하나 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뭐 아주 그냥 판을 크게 벌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필 받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 경제 TV 공식 채널이라고 있는데,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그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월 의장이와 어떠한 멘트, 아니면 빌 게이츠의 어떠한 멘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인가, 좀 어려운 시황 예용들을 저희가 쉽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좀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어렵지는 않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실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경험 한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태양광 투자를 위해서 무려 4천억 정도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태양광 부분 실적 회복이 예상이 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작년에도 하나솔루션 1조 2천억 정도의 유증을 통해서 1조 원 정도를 태양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밝히고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회사채까지 발행을 해갖고 4천억을 더 투자하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태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에 하나솔루션이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생산라인 개조를 통해서 대형화 웨이퍼를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 선택형 그 태양전지 기술을 활용해서 적용했고, 고효율 셀과 모듈 생산라인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서 기존의 셀 효율의 25%를 끌어올린다는 연구 결과를 갖고 있고, 이것들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4분기 적자가 예상이 되면서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큐셸이 올해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긍정적인 멘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초고화 케이블용 부가의 소재 EBA도 국산화했다라고 합니다. 연 150억대 정도 수익 대체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2분기부터 생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초고압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해상풍력 발전소와 육지 변전소를 연결하는 해적 케이블이라든지 대형 발전소의 에너지 배전에 쓰이는 케이블 등 높은 품질이 요구가 되는 전력 케이블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고부가 소재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풍력, 태양,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런 키워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육지로 세워지는 풍력도 있겠지만은 육지의 땅에 대한 그 부동산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 지금 시선을 돌린 거죠. 그래서 해상풍력이라고 해서 바다 위에 세운다든지 아니면 바다에다 박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측정들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해상풍력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서 바다잖아요. 여기다가 뚜껑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육지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연결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전력 케이블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케이블이 여기서 이렇게 해상풍력이 있잖아요. 풍력 발전소가 있으면 여기서 케이블을 끌어와가지고 땅에다가 이런 식으로 쭉 해갖고 쭉 올라와서 육지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전선을 갖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부가 소재로서 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화된 실적이 나온다, 증권가 잇따라서 호평에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번 연도에는 정말로 태양광에 볕이 뜰까, 태양광으로 인해서 하나솔루션이 그동안에 힘들었던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벌써 증권사 세 곳에서 하나솔루션 화업종 선호주로서 꼽았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태양광 사업의 업황과 사업 여건이 모두 긍정적이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실적의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치고 있죠.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 대형주 중 최선호주로 고민 중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했던 신재생 법안 통과 시 향후 1년간, 10년이죠. 10년간 1조에서 4조 이상의 보조금 혜택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전망치가 2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2100억 정도인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그 다음에 222% 정도 증가한 수준이겠죠. 그러면은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그 첨단 소재 부분에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투심이 죽으면서 추세가 올라가는 걸 이런 식으로 끌어내렸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35,000원짜리 우리가 좀 생각했던 이런 박스 구간 하단 라인에서 바닥을 좀 형성을 했고요. 이런 라인을 지금 형성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태양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년에도 그 후에도 10년 있다가도 20년 있다가도 계속해서 언급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키워드거든요. 그거를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돌아 나가는 모습은 좀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첨단 소재에 대한 부분에 그 투심이라든지 조금 불안한 그런 악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눌리는 구간이 있었다라고 한들 여기서 잘 지지해줬고 반등이 나왔다. 다만 단기적으로 4만원 언저리고 121선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추세의 방향은 이렇게 잡았다 라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아이폰과 갤럭시폰 이렇게 보시면은 정해져 있죠.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탑3 종목도 보내드릴 거예요. 2022년에 어떤 업황을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집중되는 업황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업황과 그 기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저희가 브리핑을 해서 내용이 조금 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리포트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2022년이 됐죠. 새해 인사를 드리는 관점으로 해서 저희가 6개월짜리 이벤트를 새롭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흔한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오픈한 지 지금 두 번째 되는 이벤트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뜸하게 나오는 이벤트라서 요거 놓치면 좀 아까울 것 같아요. 특히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시면은 6개월짜리 이벤트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